자리에는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유독 나 자신은 왜 이런지 늘 질병으로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의 밤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없이 몰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람관계의 관계,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어려움, 고난의 밤은 찾아왔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출렁거리는 마치 바다의 크고 작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 때로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빈혈이 옵니다. 바로 서 있질 못하겠습니다. 환경은 나를 점점 자꾸만 이 고난의 깊은 덥 속으로만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최초로 제자 삼았던 열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맞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본문 14장 22절에서 32절 사이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세 권의 책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도 동일한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가는 이 배, 항해하는 그 배는 이 바다는 어떤 배를 또 어떤 바다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 항해하는 이 바다는 성경 네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긴네렛 바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 와서는 세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명칭을 한 바다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명받았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현장,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5절은 밤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가장 깊은 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마치 지금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지명한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 일꾼 삼았던 이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타고 가는 이 배, 조각배입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조각배 같은 나룻배를 타고 거대한 세상 바다를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출렁거립니다. 내 생활이 항상 출렁거립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이 바다 가운데 나는 떠 있습니다. 작은 조각배 같은 내 인생. 이 사람들은 지금 출렁거리는 이 바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주변은 마치 먹물로 칠해놓은 것처럼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 가는 긴네렛 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했고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말하는 이 바다는 지형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는 14km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22km입니다. 이 바다를 주변을 해서 사방에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40도 이상 달아오르는 이 지열로 인해서 뜨거운 열풍이 머리바람을 몰고 밀어닥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찬 냉기류가 사막에서 불어온 강한 열풍과 부딪힐 때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바다 위에 고난 당하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던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이 행복이 계속 진행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을 이제 꾸려서 설아의 자녀를 두고 때로는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의 가정 또 때로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지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많은 꿈을 그렸습니다. 이 행복은 영원히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오병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기쁨과 은혜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랑에는 이 바다에서 그들은 완전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파산해버리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도 고난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와 계신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참고 기다리라. 그럼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시련이 계속될 때 내 믿음은 점도 더 강해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인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지켜봐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라. 누가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륵같이 캄캄한 사방을 돌아봐도 망망대해 조각배를 타고 있는 나에게 누가 와서 나를 감히 한 사람도 건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땅을 봐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사람은 노를 젓다가 노까지는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배는 어디로 표류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어둠 속을 헤치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며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도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이라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지옥 같은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까지,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은 40세부터 80세까지는 가장 비참한 지옥 같은 생활을 미디안이란 그 처절한 사막 중의 사막, 죽음의 사막이라 부르는 곳에서 그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에 나이 80세 된 이 모세를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고 본인 자신도 자신이 모세라는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세월은 흘렀는데 나이 80에 이 사람은 죽을 날만 이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40년 만에 누가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이 사막의 한가운데 불모지에 지옥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절망의 자리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처절한 이 죽음의 환경 앞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은 나는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지도자 삼기 위해요. 나는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 찾아오셔서 80세 때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말씀은 전 성경을 압축하는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오늘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다 위 헬라어로는 헤피텐탈 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 말은 페리테타인, 이렇게 헬라어로는 우리가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피텐탈 라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밟으신다, 정복하신다, 누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테타인 걸어서,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산책하다, 거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단순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린 초보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두 가지 목적을 이 본문 사건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의 짤막한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밟으시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밟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성경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 바다 속에 뱀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물 속에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뱀, 리오야단이라는 꼬불꼬불한 거대한 뱀을 하나님이 죽이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이 그곳에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면 바로 이 뱀, 마귀, 용,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계신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뱀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신 것은 뱀을 밟고 용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피텐탈라산 밟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잡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대에 노뱀 달았던 이 사건은 바로 사탄 마귀를 그 십자가에 달아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신에 그곳에 사탄 마귀를 심판해버리십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금 바다를 밟고 오시면서 누구를 지금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자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가르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하여 오늘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건은 주님의 구원사건과 심판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 나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찾아오고 계셨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요? 요한 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 내게 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이 내가 품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왜 유령이라고 보입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그들이 물체를 볼 수 있다면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는 관계면 친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식 속에서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을까? 유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껏 생각할 때 내 생각 속에서만 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잠시 전에 오병이 잠깐 잊어버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그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나를 도우시려고 오고 계시는데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바람소리 하나에도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하실 말씀이 따라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찾아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지금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물을 밟고 바다 위를 밟고 계신가 나도 밟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물 속에 있는 뱀, 용 나도 밟고 싶습니다. 주여 사탄박이 나도 밟고 싶습니다. 주님이 권세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행동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베드로도 걷습니다. 오늘 어떻게 걸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만 보고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나요? 행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났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놀라운 이러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분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생각 밖에서 일하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만 바라보면 능력이 내게 주어지며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명문 가문 되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주님만 보고 가다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성경 왜 이렇게 바람을 보았다고 말씀할까요?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전부 세상 것은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그 손에 잡아봐야 잡히지 않습니다. 명예가 영원히 잡히는 것 같습니까? 권력이 영원히 잡힙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바꾸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보십시오. 저는 강조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 물 속의 비밀을 압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들어가 본 사람만큼 모릅니다. 음식은 집어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알아요. 예수를 직접 만나보아야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다리 신앙 되지 말고 수박 거닳기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어차피 똑같은 시간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넘어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넙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리실 때 내가 주여 환경 바라보다가 오늘 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할 때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우린 깨닫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던 사람이 바람 보고 다시 말해서 세상 환경 보고 빠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견눈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건져내시더니 성경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환란이 그쳐버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배는 복음적으로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환란은 그쳐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 삼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모든 환란 바람이 다 그쳐져 버리고 순풍에 돛단듯이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